글로벌 마감 시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와 상품 시장이 휘장함에 따라 오늘은 유럽 증시와 아시아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럽 증시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유럽 증시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법유럽 지수인 스톡스 600 지수가 0.78% 하락한 반면 이제 프랑스 캬크 지수 0.8%대, 이탈리아도 0.81%, 독일 닥스 지수는 0.64% 하락했습니다. 특히나 독일에선 30년 만에 가장 부진한 자동차 판매 대수가 발표돼 증시 하방 요인으로 작용했고요. 영국에선 제조업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업이 인력을 감축한다고 밝혀 유럽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비록 지난주 유럽 증시는 일제히 파란불을 켜며 마감했지만요. 지난 6개월간의 흐름을 본다면 유럽 지수는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범 유럽 지수인 스톡스 600 지수의 6개월 그래프입니다. 코로나19가 번지기 이전이었던 2월 고점을 기준으로 코로나19 사태가 가장 심했던 3월 약 35%가 폭락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후 꾸준히 올라 7월 3일까지는 20%포인트를 회복했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지역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아시아 증시는 유럽과 달리 미국과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에 일제히 빨간불을 켰습니다. 특히 상해 종합지수가 2%대로 가장 크게 올랐고요. 홍콩 항셍지수가 0.99%, 일본 니케이지수도 0.72%, 한국 코스피도 0.8%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상하이 종합지수의 경우 3,100선을 돌파하며 올해 최고치까지 올랐는데요. 6개월간의 흐름입니다. 역시 3월에 2,646포인트 선까지 밀려 저점을 보였고요. 이후 IPO가 급증하며 지수 상승 요인을 제공했습니다. 완만한 오름세를 보이다 7월에 들어 4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 심리적 경계선인 3,000선도 회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니케이 지수의 상반기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니케이 지수도 3월에 최저점을 기록했었는데요. 연초 대비 약 30%가 하락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5월 말부터 일본 정부에서 경제 재개를 당행하자 이후 6월 중순까지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다 이후로는 박스권에 머무는 모습인데요. 최근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있고 또 2개월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재확산 우려가 나오면서 이런 흐름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